저는 지금 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있기 3일 전에 주일날 낮 예배 때에 김영춘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자의 발언을 소개하고 여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선관위 조사를 받고 또 경찰 조사를 받고 이제 검찰 조사를 두 번째 오늘 받으러 왔습니다. 김영춘 전 의원은 국회에서 코로나에 감염될 위험이 1%라도 있다면 모든 교회를 폐쇄를 하고 국가가 예배 허가제를 시행해야 된다. 현행법으로 못하면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행해서라도 예배를 허가제로 돌려서 국가에서 원하는 교회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체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교회 문을 다 닫고 예배당을 허가제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발상이 국회의원의 머리에서 나와서 국회에서 질문을 하고 자기 본인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이런 대통령의 최고의 측근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대통령 측근들의 생각이 작년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운영 중지를 하고 폐쇄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희 교회는 실제로 교회를 폐쇄함으로 엄마만 여러 가지 고초를 겪기까지 했습니다. 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이걸 알리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목사의 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동영상을 들어주고 이 부산시장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교인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평안함의 김용민이가 고발해가지고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민은 자기 평안함의 유튜브에서 작년에 4.7 선거에서는 33명의 목사님들이 정부를 비판하는데 전부 다 고발을 해가지고 이번 보궐선거에는 단 한 명만 고발하게 됐다고 자기들이 얼마나 잘했는가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자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목사님들이 입을 다 닫았는데 세계로교 손인범 목사 한 사람만 했다고 다음에는 한 사람도 없게 만들겠다고 자기들이 자화자천하는 것을 자기들이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저 미국은 종교의 핍박을 받다가 나라를 세워주고 난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걸 알았기 때문에 수정헌법 1조 1항에서부터 벌써 종교의 자유를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고 종교의 자유도 그저 얻었습니다. 그저 얻다가 보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 흘리고 숭교한 대가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하고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고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교회 문을 다 닫고 허가제를 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하는데도 한 사람도 여기서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쟁취하고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번 고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경찰이고 검찰이고 법원에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반드시 비판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단 또 세 번째 네 번째 나가서 검사를 받지만은 일단 우리는 잠시의 어려움은 지나고 나면 다 영광이고 결단코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